우리는 로마서 1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되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를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기 위함을 가르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을 따라 행할 것임을 결론지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그치는 줄로 알았는데, 15장 1절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강한 너희는 하면서 또 다른 주제가 아닌 같은 주제를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에서 열심, 봉사, 섬김, 충성 이와 같은 거 다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에서 열심을 갖고 서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을 하면서도 막상 하나됨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됨의 원리를 반복하여 또 한 번 15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장을 이미 우리가 다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이해는 한 것 같지만은, 하나됨의 원리를 내 삶의 영역에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이 말씀은 언제나 교회 화평과 교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신앙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온 성도가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믿음이 강한 자로서 우리가 연약한 형제를 대하는 책임과 의무는 또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런 말로 말문을 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이 말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했을 때 바울도 그들과 같은 자유를 누리는 한 사람으로서 이 우리 안에 바울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면서 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다 믿음이 강한 우리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신앙생활 10년, 20, 30년 했는데 믿음이 약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약한 자들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부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어떡하라고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라. 한글 성경에 담당한다는 말은 지고 가다, 떠맞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실 때 짊어졌다는 단어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담당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짐으로써 그 사람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을 내가 떠맡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담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과 어린아이가 등산을 가게 될 때 각기 배낭을 메고 산을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아이는 지쳐 있습니다. 배낭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힘이 많고 넉넉한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의 배낭을 대신 져줍니다. 이거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을 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모두 쉽게 동의합니다. 아이의 짐을 아버지가 들어주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다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당연한 주제를 또 반복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는데 이 원리를 알지만은 이 원리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들을 살펴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든가요? 지체들의 연약한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십니까? 배우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약점을 부모로서 짊어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공격적이십니까? 약점을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방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지식이 우리를 교만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숙함은 머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마음속에 박힌 대로 그 마음이 따라와야 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약육강식에 참 비참한 원리가 통용되고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만큼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의무가 있는 장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삶, 이런 자들이 많을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짐을 담당하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단어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점은 당연히 강한 자의 몫이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는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그 짐을 마땅히 져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를 짐을 짊어지는 것이 강한 자의 몫입니다. 서구의 정신사회를 지배하는 말 중에 잘 아시는 말이 이거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최근에 많이 지금 들려오는 용어입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원래 프랑스 말입니다. 의외로 지금 뭐 이곳저곳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노블레스가 귀족이고 오블리주가 의무, 귀족의 의무를 말할 때 씁니다. 다시 말하면 상류사회에 속한 사람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 약한 자들에게 돌아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용어로 인해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지금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말을 지금 의외로 많이 통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자들의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조롱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뭐 좋은 단어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 강한 자의 의무입니다. 그럼 강한 자의 의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믿음이 강한 자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연약합니다. 미숙하고 유치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들의 강함으로 자녀들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메워주고 보완해 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가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강한 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사람 자들의 약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자 하나님의 법칙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다 함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약점이라는 것은 누군가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라고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요, 각각 어떤 부분에서는 꼭 약점이 있습니다. 저라고 약점이 없겠습니까? 부족한 거 너무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점이 있는 우리들이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비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교회 공동체나 지체들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약점을 공격하고 약점을 비판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런 지체들이 모인 교회는 온전히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옳지 않는 자들의 이 악행, 일들을 눈감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덮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권계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도 있다면 꾸짖어서 훈계하라, 타일러서 고쳐라, 그 단어가 권계입니다. 아요, 무조건 다 이 다 덮으라.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도 눈감아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른 자가 있다, 악한 일을 한다, 죄를 범한다, 그런 권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합니다.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도록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에게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야 됩니다. 타협에서는 아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형제를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덮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 사랑하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는데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고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했을 때 잘못한 것마저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격려하며 붙들어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회색지대,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어떤 그 경험에 불과한 아주 사소한 문제, 대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로 관대해야 됩니다. 상대 약점을 자꾸 비판만 하고 들춰내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의 단점을 감싸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실천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더욱더 힘을 쓰면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앞에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먼저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원래 헛되고 무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사람을 살았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솔로몬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 무엇이든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샜어요. 금한 것이 없었다고 해요. 무엇이니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나의 기쁨만을 누리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던 이 모든 것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그의 인생을 수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기 기쁨만을 누렸던 자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한 기쁨의 노예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도 성도들이 이웃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한 자의 일들을 담당하라고 잘못된 것을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듯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가르쳤을 때도 아첨하고 비유 맞추고 그 사람 따라, 이걸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자신의 이웃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되 그 기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이루어야 되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기뻐하는 일이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또 바꿨어요. 앞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 전부다를 말했어요. 2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든지 교회 공동체 밖을 떠나서 나 혼자 있을 때든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함께 있을 때도 지체들을 위해서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일주일 각 가정에서 살게 되고 직장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의 가장 기쁨의 결과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럼 성도로서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게 우리 각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도 행해야 될 일임을 가르치는 것. 교회 안에는 물론 약한 자들을 담당해야 되고 밖에서는 그런 이웃들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기쁨의 마지막은 외형적이고 잠시적이고 보이는 기쁨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마땅히 해야 될 몫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은 우리 각 사람의 흩어지는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될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왜냐하면, 개역성경에는 없어요. 원래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을 기쁘게 하는 일, 즉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을 기뻐해야 된다. 그 논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삶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내가 짊어져야 될 죄악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를 한번 구원해 봐라. 얼마나 조롱하며 비난을 퍼붓습니까? 모욕을 당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까지 우리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면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면서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의를 걸고 있었는데 대적자들이 그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은 수많은 모욕과 비방을 받으시면까지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대해주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내가 인정한다면, 이것이 나를 다르게 살았다고 인정하며 여기까지 오셨다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선과 덕을 세우는 일에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성경의 기록,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이겠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훈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런 단어가 교훈이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바로 다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했을 때 성경은 교훈과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이미 기록된 말씀,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 하면서 앞에서 다뤘던 시편의 말들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사건들을 아마 끌어오는 것처럼 이것이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말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만이 우리 믿음의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언급한 것입니다.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이 어려울 때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기록된 바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다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또 기록된 말씀을 또 한번 끌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강조되는 단어는 인내, 위로,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며 그 사람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또 약점들을 담당한 이런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가르쳤죠.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주님께 미친 것처럼 나도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위로,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신 성경에 기록된 그 비방들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된다. 그래서 성경의 위로입니다. 선한 일 할 때 칭찬하던가요? 별로 없어요. 비방하지요. 진리를 지키고자 할 때 계속 공격하지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가끔 그런 얘기 다른 데서 듣지요. 아시잖아요, 다 그죠? 뭐 자기네만 진리를 가르치니 뭐 말씀대로 사느니 뭐 이상한 얘기 다 듣잖아요. 아요,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남들에게 칭찬받지 않, 그것도 교회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비난받아요, 지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꾸하는 게 아니에요. 대항할 가치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비방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을 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도 성경에서 위로를 찾으면은 우린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주의를 하는 데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룸에 거두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포기하라는 그 말이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왜 안 합니까? 사람인데. 그러나 그 다음 구절 때문에 포기한 자도 때가 되면 거둔다. 지금 낙심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인내, 위로, 소망. 이것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 면전에서 끌려온 어떤 여인도,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의심 많았던 도마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웃들을 기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담는 자가 이웃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을 본받아 연약한 자의 짐을 지되 인내로 대하면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성령의 위로를 기대하며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며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데 힘을 다하면서 강한 자로서 우리 이웃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지체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을, 뭐 1차적으로 로마 교회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용납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바라는 바를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고 간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하나됨의 원리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먼저 기도의 어떤 틀을 갖추지 않았지만은 기도의 문구로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기도의 문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형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자가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분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앞에서 다뤘던 인내, 위로, 소망을 말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용납해야 될 것을 부탁하는 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약한 자들을 돕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선 인내, 위로가 필요한데 그 인내와 위로는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하심. 그러니 성도들이 이런 인내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인내와 위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인내를 받는 것이고 간구를 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의 문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작할 수 있지요?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지만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오래 참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이와 같았다.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무엇이냐?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하심을 이것에 근거하여 자기가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는 같지 않지만 우리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하심을 하심이 나에게 지금도 부음바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하심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인내와 위로하신 위로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서로 용납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인내를 근거로 하여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전히 기도문이죠.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로 간구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와 인내가 임함으로 너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은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뜻이 같게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될 때 그 사람들 하여금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다툰다면 성도의 이 같은 삶을 통해서 성도들은 지체들은 서로 상처를 받게 되고 이를 보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한뜻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큰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되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써도 돼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이렇게도 충분히 뜻이 잘 전달돼. 그런데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앞에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면서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지. 뭘 말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내도, 위로함도, 소망도, 이웃을 기쁘게 함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도,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인내하며 뭐 소망을 갖고 위로를 하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 없다. 무의미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최상의 영광을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럼 7절은 뭘 말할까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들의 영광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최상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리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우리를 받았다. 우리를 받으심으로 영광 돌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미련하고 우둔한 죄인들을 기꺼이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용납하심으로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죽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받아주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을 흑암에서 건져내 그의 빛의 아들에게
그 나라에 속하게 만든 그 그리스도의 받아주심이 아니고서는 무엇이 세상에서 최상의 영광일까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뛰어난 영광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졌고 심판받아 마땅했고 정죄를 받았던 이런 자들인데 의롭게 삼아주시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길을 베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받아주신 이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광이 있었든지 간에 그거와 감히 견줄 수 없는 그 영광은 우리 같은 자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것 이게 최고의 영광이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진정으로 받아주시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된다. 그날 그래서 5절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6절도 그리스도의 아버지 7절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최고의 영광 다른 것으로도 영광 돌릴 수 이거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그 사실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받은 사건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지체를 서로 받아라 그러면 이것이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놀라운 위대한 목적을 지니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영광 구하지 마시고 정말 형제를 받아주고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주 안에서 정말 아끼는 그런 마음을 날마다 품게 될 때에 그런 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한 대제장 중보기도를 합니다. 17장 21절 22절에 아버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예수님의 기도에는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여 하나가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 이게 요한복음 17장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주신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비판한다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서로 다투고 뭐 서로 갈등하고 한다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쓰라리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같은 이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용납해 주신 형제들을 서로 용납하는 일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아직 형제들을 지체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내 형제들을 정죄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물 많은 우리가 은혜로 용납되어 지금도 주님의 긍휼로 용납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답게 서로 용납하는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강한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여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한 지역교회를 이루면서 화평과 조화와 이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로 언제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연약한 자의 약점들을 서로 감당하며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면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서로 연약함과 서로 부족함을 받되 용납하되 더 오래 참으며 더 위로하며 더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본받아 한뜻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이 교회를 하나 되게 그리고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강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